밤에 피는 꽃의 관전 포인트. 어떤 관계에서든지 찰떡으로 붙는 이 환상의 케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하는 여화와 수호뿐만 아니라 모든 등장인물들이 진지함과 코믹함을 넘나들며 찰떡궁합을 선보일 예정이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우리 밤에 피는 꽃의 이야기를 살짝 공개해 드릴 텐데요. 저도 사실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함께 보시죠. 달이 휘영청 뜨는 밤이면 어디선가 복면을 쓴 누군가가 나타나 사흘간 배를 굵고 있던 집에도 코끼를 멍청말이 당한 노비에게는 약토로 주거나 의원에게 데려갔다. 바람같고 빛보다 빠르며 지붕 위를 날다람쥐처럼 달리는데 오늘 밤도 지붕 위를 달려 정의 구현에 나선 복면. 아이고 우리 김씨 또 왔구만. 이번엔 진문서를 갖고 왔네. 이번엔 좀 따야지. 아이고 싫어. 도박에 빠져 진문서까지 넘기려던 찰나. 뭐야 이거. 어디 손을 간단히 상대를 제압하고 참교육 시전하니 배벌는 자식들의 매맞는 마누라. 처자식 나 몰라라 하고 진문서까지 팔아넘긴 죄. 한 번만 더요 그러면. 그때는 진문서가 아니라 네 목숨을 내놓아야 할 것이야. 그 시각 백령이요. 맞겠어. 도박꾼으로 위장해 투전판 단속 중이던 금희영 종사관 수호. 이번 판은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잠깐. 장땡을 내놓는 타짜. 어디서 장난질이냐? 집은 원래 두 장 아닌가? 잡았다 요놈. 사기꾼을 검거하려던 그때 놈들의 눈을 피해 들어온 장소에서 딱 만난 두 사람. 권한 신경 쓰지 말고 하던 것들 마저 하시오. 어색한 첫인사도 잠시. 도발하는 사기꾼을 향해 일격을 날린 복면.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거 왜들 이러시는가. 17대 1도 가능한 엄청난 무술 실력까지 탑재. 그런데 일이 요상하게 흘러가는 가운데. 아니 이게 무슨 여인? 첫눈에 여인임을 직감한 수호. 붙잡을 새도 없이 주랭랑을 치고 마는데요. 아니 이 여자가. 이 복면의 정체는 바로 수절가부 여화. 재빨리 소복으로 갈아입고 타이밍 딱 맞춰 해야 할 일은 영혼 없는 곡소리였으니. 위에서 밤을 샌 것이냐. 감히 어머님 마음에 피할 바는 아니오나 황망히 떠난 서방님 생각을 하면 들킬 위기. 어찌 이 한몸 뜨신 구들방에 머물러 이겠나이까. 겨우 위기를 넘겼으나 기다렸다는 듯 혹독한 시집살이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하루 한 끼만 먹고 육식을 두지 말며 단 것을 피하도록 해라. 알겠사옵니다. 곱기도 챙겨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집안일에 매진해보건만 돌아오는 건 천천히 어서 적거라. 예. 더 혹독한 시집살이군. 연선아 오늘따라 아주 눈이 매솟기다가구나. 눈물 콧물 쏙 빼는 시월드 끝판왕. 대낮부터 부엌채나 기웃대는 꼴 하고는 얄미운 시누이까지 합세. 여화도 그냥 당하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고작 끼니 하나 굽는 것도 못해서 기웃기웃. 하루에도 수십 번 참을 인자를 새기며 시집살이를 견디는 여화. 하지만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 했던가요. 피곤하겠구나. 어서 내려가 쉬거라. 마음 헤아려주는 아버님 덕에 시집살이의 괴로움도 눈독듯 사라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란의 모임에 제가요? 너도 한 번씩 바깥바람이라도 쐬야 하지 않겠느냐. 모처럼 외출을 하게 된 여화. 장옷을 쓰고 대낮에 나가는 게 얼마만인지. 소복 한껏 차려입고 모란회가 열리는 명도각에 도착했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또다시 수호 마주치게 되고. 그런데 그때 3초 안에 주었으니 인정이요. 귀여운 반전 매력에 웃음이 터집니다. 금희영 종사관 박수호랍니다. 그렇게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두 사람. 그분이 좌상댁 며느님이시냐? 예. 듣기로는 아주 고아하고 격이 있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소문대로 우아하기 그지없는 여화. 처음 인사 올립니다. 시어머니의 며느리 자랑도 끊이질 않는데요. 제 며느리 자랑 같아 부끄럽습니다만 난꽃에서는 향기가 풍겨오는 듯 꽤나 격이 있습니다. 보고 싶군요. 설마.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랑하는 그림은 모두 연선이가 그려준 것이었으니 어디 가서 붓은 잡지 않으셔야 할 텐데. 이대로 그렸다간 대망신당할 위기. 과연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요? 밤마다 담을 넘어 그들과 목숨 걸고 싸운 것이 바로 나는 그 여인을.
밤에 피는 꽃이라 불어. 밤만 되면 담을 넘는 수절가부와 나는 당신을 반드시 잡을 거지. 융통성 빼고 다 갖춘 종사관에 조선판 액션 코믹활극 밤에 피는 꽃 곡감세. 2024년 MBC 금토 드라마의 첫 포문을 열게 될 밤에 피는 꽃. 1월 12일 밤 9시 50분에 첫 방송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그리고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그럼 우리는 본방에서 만나요. 안녕.